네, 안녕하세요. 우승건축 송재원입니다.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우물골 7단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49평 아파트에 있는 거실 욕실 겸 공용 욕실입니다. 이 영상의 테마는 어떻게 하면 욕실을 좀 이쁘게 꾸밀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유익할 것 같아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욕실을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타일입니다. 타일 선정 과정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벽과 바닥을 동일한 타일로 해주면 일단 공간이 굉장히 깔끔해 보여요. 일단은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쁜 것들을 다 같이 7~8개 뭉치는 것보단 이쁜 거 한 3~4개 정도를 딱 놓는 게 더 깔끔하긴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바닥 타일 다르고 벽 타일 다르고 젠다일 상판 다르고 막 이렇게 소재가 많으면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타일을 벽과 바닥을 동일한 걸 써주면서 동시에 60에 60cm 정도 되는 사이즈 이상으로 써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욕실은 멋있게 나온다 라는 게 첫 번째 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너무 단조롭습니다. 이게 똑같은 타일로 벽과 바닥을 다 하면 좀 단조롭다라고 하는 경우는 저희처럼 저 뒤쪽에 있는 한쪽 그 벽체만 이렇게 포인트 타일로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타일을 이번 현장에서는 유로 세라믹이라고 하는 타일을 썼습니다. 학동역 앞에 가면은 굉장히 큰 이제 타일상이 있는데 유로 세라믹이라고 하는데 가면은 이런 이제 타일들 종류가 많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썼던 제품은 벽체 같은 경우는 올드캐슬 크림이라는 제품을 썼고요. 저쪽에 들어간 포인트 타일 같은 경우는 이름이 좀 어려워요. 스톰 볼리 바하 블루라는 제품입니다. 그 제품으로 썼는데 생각보다 타일의 어떤 이 세로폭이 좀 길어서 실제 공간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돼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타일을 넣어주는 것도 두 번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건데요. 이렇게 요즘 젠다이는 거의 필수적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이 젠다이에 들어가는 거를 보통 인조대리석 같은 이질감 있는 소재를 넣지 않고 이렇게 똑같은 타일로 접어서 놓되 이 모서리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깔끔하게 졸리컷 이라고 하는 걸로 마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젠다이 설치를 하는데 졸리컷 마감 해주는 게 바로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바로 거울입니다. 보통 이게 이 거실 정도 되는 이제 넓은 이제 욕실에는 보통 큰 슬라이딩형 그 거울을 많이 썼었죠. 지금도 많이 씁니다. 근데 약간은 그 장 일단 들어가면은 더 이상 뭔가 이 벽체를 디자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처럼 LED 일단 거울 조명을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거울도 거울 자체에 라운드진 디자인을 넣을 수 있지만 이 뒷면에 전체적으로 간접 조명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천정에서 조명에 힘을 못 주는 경우는 거울 뒷 배경에다가 이렇게 간접 조명을 해주면 좋기 때문에 실제 거울과 간접 조명을 활용하면 공간이 좀 고급스러워진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수납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데 그 수납장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최소한의 수납만 할 수 있을 정도의 수납장을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이 혹시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다 라고 하시면은 방법이 이 세면대를 짤 때 세면대 하부에 장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부장을 같이 짜줘서 그 수납을 좀 대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포인트를 설명드리면 이제 위생기구인데요. 보통 이제 여기 보이는 변기와 세면기가 크게 이제 위생기구라고 하는데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브랜드가 여러 개가 있지만 아메리칸 스탠다드하고 대림 제품 정도에서 가격대가 있는데 꼭 가격이 뭐 디자인에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보통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 제품 정도로 하시면 그래도 꽤 괜찮은 디자인들을 쓸 수 있다. 요 정도로 제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뭐냐면 이 공간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금속재가 있어요. 금속재라고 하면은 실제 여기 보여지시는 이제 수전, 그 다음에 이런 스프레이건, 그 다음에 안쪽에 샤워기, 그 다음에 코너 선반, 그 다음에 수건거리, 그 다음에 휴지거리, 그 다음에 이 도어의 손잡이까지 금속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바로 이 금속재들을 동일한 소재로 통일시켜주면 전체적인 디자인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포인트는 바로 육가라는 겁니다. 보통 바닥에 보면 이렇게 물 빠지는 게 있는데요. 물 빠지는 이 육가라는 제품을 어떤 디자인을 쓰냐에 따라서 바닥에서 금속재 스테인리스가 막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타일 소재로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삼각형으로 될 수도 있고 요즘은 이 육가 부분도 디자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잘 신경을 써주시면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깔끔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육가 부분에서 조금 잘 이게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형 타일 600에 600짜리 타일을 쓰면 약간 불편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바닥에 구배를 잡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타일이 그냥 붙어 오다가 육가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선진 매지가 보일 겁니다.
이 부분 왜 그러냐면 이 타일 자체를 잘라가지고 전체 바닥 구배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 유가 고급스러운 유가를 썼을 때는 이 바닥의 구배도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샤워 부스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어차피 이런 단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단차이 나는 구간들까지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물 빠지는 어떤 기능적인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유가와 함께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이제 천정제인데요. 보통 천정제는 가장 무난하게 많이 쓰는 게 바로 SMC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SMC 제품 외에 보통 쓰는 거는 천정에 이제 보통 이노솔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석고보드 쳐서 이제 페인트 마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SMC를 쓰는 이유는 이제 뭐 유지 관리가 좋고 이제 천정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점검부가 있어서 열어서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 제품을 씁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보통 4인치 매입 조명을 많이 씁니다. 확산형으로 많이 써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간접 조명이 그래도 욕실에 있어주면 이뻐요. 저희는 이제 이번에 간접 조명을 거울에서 이렇게 쫙 잡아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입 등으로 천정에서 조도를 잡아주고 간접 조명으로 전체 균형감 있게 공간을 디자인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제품들에 따라서 조명의 디자인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이노솔 같은 제품을 쓰게 되면은 천정의 간접 조명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천정 부분이 조금은 세련되게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로는 이런 이제 천정에 들어가는 이제 보통 그 환풍기가 있는데요. 환풍기는 정말 만 원짜리부터 한 60만 원짜리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은 한 7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에 있는 제품 중에 브랜드는 햄펠 제품 사용하시면 되고 저 그 환풍기의 가장 큰 기능은 역풍 방지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아파트들은 동일한 배관을 통해서 공기가 나가고 들어오거든요. 밑에 층에서 만약에 담배를 핀다라고 했을 때 그 담배가 우리 환풍기에 역풍 방지 기능이 없다면 그 담배 냄새가 우리 화장실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환풍기 설치할 때는 꼭 역풍 방지 기능이 있는 환풍기를 써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샤워부스인데요. 보통은 이제 샤워 파티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고객님들이 많이 원하시는 게 조적벽돌 세워가지고 유리 세운 것들도 많이 하시는데 공간이 넓을 때는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공간이 조금 협소할 때는 이 샤워 파티션을 별도로 형성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샤워 파티션을 형성했을 때 별도로 그 공간이 두 개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 공간은 그래도 좀 건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식 공간과 건식 공간을 두 개를 분리해 주는 것도 공간을 좀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급하게 달려왔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어차피 자막을 통해서 정리해 주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본인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혹은 업체를 선정해서 할 때도 같이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래도 절대 공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건 이 영상물은 2021년 11월 말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유행이라는 걸 타기 때문에 또 내년도 2022년도 23년도에는 디자인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재 2021년 11월 말 기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디자인대로 한다면 그래도 욕실 인테리어를 되게 잘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조금 늦더라도 궁금하신 내용은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